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구원을 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2015년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한 해 동안 정말 메르스를 비롯해서 험악하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여러분 이 자리에 생존해 있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 개인개인마다 아마 참으로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몇 번이나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도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나와있다는 것, 물론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그리고 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시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새해 마지막 날에도 이 자리에서 봅시다.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요,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기가 참 힘든 시대이죠. 이러한 시대에 주의 구원을 보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신앙인의 삶이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몬이라는 노인은 30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봤다. 내가 구원받고 세상이 구원받는 희망을 봤다. 아니면 현실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본 거죠. 아기 예수를 안고서. 어쩌면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이 뭘까? 그걸 갈망했는데, 많은 과학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걸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데,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서 자기가 구원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 중에 파스칼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제가 대학교 때 팡세를 읽고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이고 수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신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논리학자이고, 수학에서 파스칼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죠. 현대 컴퓨터에 어쩌면 그 원류 기원이 파스칼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어렵게 계산하는 걸 보고 기계로 조작을 해서 계산을 쉽게 하는 기계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파스칼이요, 참 놀랍게도 이성과 감성이 굉장히 조화된 인물입니다. 이성도 발달되어 있고 감성도 뛰어나요. 거기다 영성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품에다가 불 이렇게 써붙이고 다닌 사람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나중에 그 유명한 학자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 파스칼이,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를 보면 놀란다. 그러나 철학자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놀란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의미 있게 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학문의 꽃이 철학인데, 인생의 깊이를 통찰한 안목이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수준이 다른 고차원의 삶을 살고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존경하지만 그 철학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놀란다는 거예요. 확고한 신념과 진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열매를 맺고 위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철학자들이 고개가 숙여진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렇게 놀랄만한 삶일까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의 구원을 받다라고 확신 가운데 외쳤던 이 시므온,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 내용이 2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 것인가, 신앙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주의 구원을 본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25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다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가 쓰는데 디케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합니다. 디케라는 것은 옳음, 공의, 정의 이런 거예요. 그 이 디케를 준수하는 이런 뜻이 디카이오스예요. 다시 말해서 의로움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공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옳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디카이오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몬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로 로마서 3장 10절에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난데없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아, 이 사람은 이 사람과 수준이 달라, 존재 자체, 태생 자체, 본성 자체, 이분의 그 존재가 아주 뛰어난 존재로 바뀌어서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관계를 준수하려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상태를 갖다가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 3장 26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죄값을 보내서 죄값을 치러주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값을 치르고 용서하시는 거야. 예수님을 제물로 내주셔서.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행위나 존재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에 달려있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행위와 능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잡아가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것을 의로움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에 대한 묘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옳은 것이 어떤 것이냐. 자, 창세기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노아는 뭐예요? 의인이다. 의인은 없다 그랬는데 성경에 또 의인이라고 나오네요. 완전한 자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이거 도대체 성경이 왜 이렇게 모순이 맞나 하는데 잘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 다음 뭐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왜 의인이고 왜 완전한 자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설정에서 일정한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의롭고 완전한데, 동행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는 형편없이 사악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에요. 항상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지만 동행 멈추고 지 멋대로 살면 완전히 추악한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첫 농사진 그 포도주로 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고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그냥 주정을 부리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죽었길래 망정이지 아주 하나님 믿는 사람 망신 다 당할 뻔했죠. 벌거벗고 그냥 막 헤매다가 쓰러졌으니까. 그 아들 함이 우연히 그걸 발견하고는 깜짝 놀래갖고 형제들 가서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형제들이 옷을 가져다가 뒤로 가가지고 벌거벗은 하체를 가려줬어요. 나중에 함이 그걸 일렀다는 이유 때문에 노아가 어떤 행동을 하죠? 노아가요 함 자기 아들을 저주를 하는데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고 그 자식들은 종의 그들의 종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자자손손이 저주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못돼도요 자식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아니 그거 덮어주려고 그렇게 말해갖고 갔는데 자기가 술 취해갖고 이상한 짓 하고 누워있는 거 말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저주하면은 노아는 성격이 파탄난 사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저주해요? 여러분 노아라는 영화에서 노아가 엄청나게 포악하고 고집세고 잔인한 인간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영화가 비성경적이라고 비난을 했고 왜곡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영화가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비성경적이에요. 노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선하고 착한 의로움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인간들과는 수준이 다른 아주 훌륭한 인품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어디 그렇게 나와요? 그 영화는요 성경을 굉장히 깊이 연구한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포악스러운 건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걸 멈추는 순간 의도 없어지고 완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존재가 니네들하고는 수준이 달라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의 추악한 죄인과 다를 바가 없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인데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나 하나님 떨어져서는 못 삽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예요. 의.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준수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의일 뿐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노력.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측면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를 들면 경건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 경건하다는 율라베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잘 붙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경건한 게 뭐냐?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내 자신의 실망에도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죄악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 주님에게서 안 떨어지겠습니다. 이게 경건함이에요. 율라베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리지 못하게 그 사이에 뭐가 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보훈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유대인의 경건생활, 율라베스의 생활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금식이에요. 이 구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건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해서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금식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세 가지 중요한 경건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 생활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구조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초점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못 받는 거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구제함을, 기도를, 금식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받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접성이란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요. 내 삶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의로움이고 경건함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점검해 보세요. 주의 전에 올 때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신앙생활을 자기의 어떤 욕망의 성취 또는 물질을 얻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용하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아니라 물질에 붙어있는 거고 자기 명예에 붙어있는 거죠. 깔끔하게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의로운 모습, 경건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신앙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내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홀로 서서 그분을 견고히 붙들고 그분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시므온의 신앙,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의 특징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명료해집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이야기하죠.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주의 구원을 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과 견고히 붙어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게 되고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자기 눈에 가득 담기게 되죠.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친척들과 가족들과 민족과 세계를 향한 불릴듯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므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로마의 폭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힘에 의해서 착취하고 굶어 죽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메시아를 만났으면 좋겠다.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표지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구원을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로보니게 헬라 여인을 봅시다. 스로보니게 헬라 여인은 스로페니키에 페니키아 그 지역은 헬라 문명권이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헬라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라 그 지역 사람이라는 말은 문명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유한 여자였고 굉장히 대화 나누는 거면요 뛰어난 지성인이었어요. 그 여자의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어요.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팔레스틴 땅에 30대 젊은 목수의 아들 예수를 찾아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예수님의 대답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개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이라고. 그 여자가요 이런 말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마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 개 취급해도 괜찮으니까요.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 다 옳습니다. 여러분 그녀가요 자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느냐는 전혀 상관없이 내 딸
딸은 무슨 일 있어도 살려야겠다는 딸을 향한 사랑의 집념,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매달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 뭐라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여자가 딸을 향한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끝까지 매달리는 거 보니까 네 믿음이 크다. 그녀는 사랑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구원을 경험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외에 그것이 가족이건 이웃이건 민족이건 제3세계의 불쌍한 사람들이건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 보시기에 그건 큰 믿음이다. 네 소원대로 될 줄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풍병자인 친구를 네 명의 그 친구들이 침상에다 매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왔어요. 어떻게든 이 친구를 살리려고. 근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해요?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지붕을 다 뜯어 제껴요. 여러분 침대 하나가 침상이 밑으로 내려가려면 얼마나 많이 뜯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천장이 무너지고 그럼 여러분 비명지르고 누구야 하고 난리가 나고 부모 사람도 올라가서 끌어내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뭐라 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 그들이 무슨 믿음을 보였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보여주는 건 자기 친구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내 친구 기어이 낫게 해야 된다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 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은 사랑으로밖에 입증이 안 돼요.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좋다, 귀신들도 네보다 더 잘 믿는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행함은 형제를 향한 사랑을 말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걸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병들고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아주 투철한 믿음이 무슨 교리를 정확하게 수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원리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교리를 신봉했는데 예수님께 저주받았잖아요. 화 있을진저. 그죠? 이웃을 향해서 교만하고 정죄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너무나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기독교가, 아니 도대체 극보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나와 스타일이 다르거나 교리가 다르면 그건 정말 악마라고 몰아붙여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자기와 조금만 신앙 노선이 다르면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자여도 마귀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처럼 엉터리들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면 그런데 예를 들면 모세라는 사람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가장 놀랍게 입증이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해가지고 모세 돌로 쳐 죽이려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중보기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냐 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이, 민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구원 못 받을지라도 내 민족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민족이 우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민족도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이들이 만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견고한 신뢰 고백, 신앙 고백이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였죠. 신약성경의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기 생각과 교리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랬던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타인을 향한 관심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 폭발적인 힘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열정을 담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왜 그래요? 왜 버림받았어요?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라도 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 이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고백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으로 준 거는 옛 모든 계명은 다 무효화시키고 하나로 딱 요약해 준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복잡한 율법의 준수와 형식과 위선들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이야기하시고 요한 1서에도 나오듯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인데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작은 인간이 누구예요? 여러분 원수예요. 원수. 원수를 향한 사랑, 그것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을 눈으로 본 사람이라면 이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끝까지 사랑하다가 당하고, 사랑하다 배신당하고, 사랑하다 죽임당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다가 그냥 끝나세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무지하게 고생하고 있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노력해가는 거죠.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본 사람의 특징은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죠. 오늘 25절 끝에 보면은 시몬에 대한 세 번째 묘사가 뭐로 되어 있어요?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 그리고 26절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니. 그 다음에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뭐 여러분, 이 주의 구원을 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 욕망보다도 성령이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주도권을 쥐고 있고 내 자신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구원을 본 사람, 구원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뭐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요, 순간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진 않아요. 욱 하면 그냥 모든 위에 있는 권위들이 다 무너지고 내 성질만 살아 역사하는, 갑자기 헐크가 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내 자존심 상하면, 그동안 점잖고 예의 잘 지켰다는 사람이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 갑자기 괴물로 변하는, 내 이권이 무너지면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들. 그때는 성령은 온데간데도 없고 혈기만 가득
분출되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현상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고대 그림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죠. 불이 사람마다 하나씩 붙어 있죠. 촛불같이요. 그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죠. 근데 요새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그리라면 전부 다 여기에 화가 난 모습들이, 열받는 연기가 수증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내 자아의 혈기와 욕망과 육체의 정욕과 세상적인 명예욕과 막 이런 것들이 나를 몰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위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이 위에 있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 그것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 26절에 아까 말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성령이 위에 있는 사람, 성령의 컨트롤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시를 받았다라면 클레마티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클레마티조. 이 말은 계시를 전하다, 이름을 가지다, 그리스도인으로 호칭 받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클레마티조라는 말이 계시를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호칭을 받고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 신적 명령, 그 신적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시, 신적인 호명, 부르심, 그거를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거를 이제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그 다음 헤롯 왕에게 가서 나신 왕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깜짝 놀라잖아요. 너희가 가서 아이를 만나면 내게 다시 와서 어디 있는지 알려주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 왕이 말한 명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클레마티조라는 말은 세상의 주권자, 세상의 영향력, 그 세상의 어떤 유혹이, 어떤 시련이 나를 몰아가려고 해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분의 명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마음속에 작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내 주위에서 환경이, 또 친구들이, 내 욕망이 나를 막 몰아가는데 성령의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 붙들고 나머지를 다 차단시키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구원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27절에서 성령의 감동이 나오죠.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감동이 나올 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아마 엠프뉴마라는 헬라어로 쓰였는데, 엔이라는 것이 몸 안에, 또 몸의 힘에 의해서, 이런 뜻이에요. 영 안에, 또는 영의 힘으로,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성령의 힘에 의해서, 또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죠. 예를 들면은 그 로마의 백부장이 성령의 지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니까, 로마의 장교가 식민지의 촌스러운 어부에게 가서 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저히 사회적인 관습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의 권위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전혀 다른 질서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영적인 질서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지금 설교가 굉장히 짧게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지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 50분인데 세 번째가 끝나가고 있다는 기적이에요, 기적이.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러냐고 했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칭찬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백성들이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또 백성의 관원들이 장로들이 이방인을 넘겨 십자가에 묶어 죽게 될 걸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요 제자로서 당연히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하고서 뭐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자가 스승을 그 앞길의 고난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니 주님을 지금 안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사탄이라 그럽니다. 왜냐면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거든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머물거든요. 그보다 더 뛰어난 중요한 가치, 지식이 아닌 건 성령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도도히 흐르는 어마어마하게 차원 높은 그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못 보고 인간적인 정의에 끌려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는 나중에는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러 간다 그러니까 나도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고 죽겠습니다. 그 거짓말로 하는 말일까요? 진심일까요? 정말 진심으로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자기 확신과 자기 결심과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지시하심이 내 결단보다도 내 지식보다도 상식보다도 훨씬 위대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성령의 지시를 무시했다면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아버지 보호도 못 받고 잘못하면 죽임당할 뻔했어요. 지금 자기와 상관없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고 그리고 그걸 가만히 끊고자 정말 마리아를 보호하면서 배신감을 자기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기로 결심하면서 누명 쓰면서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깊이 생각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성령님이 뭐라 그래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나실 바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자기가 가장 인간적으로 자기 희생적으로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시 앞에서요 그 모든 걸 뒤집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삶이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기를 원하는데 출발부터서 엉망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계획이 있다 믿기 때문에 그 성령의 지시 때문에 그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마리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배신당한 아픔을 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과학적인 생각으로 사회적인 입장에서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차원 높은 세계로 인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이 땅의 상식적인 세계 속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잖아요. 스데반 돌로 쳐지고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내가 사회적으로 경험한 상식선에서 섬기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지시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기억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고 경건한 건데 이거는 본질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것이 의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측면은 뭐였어요? 사람과의 관계.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위로가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진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요? 자신과 관계는 뭐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 실패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첫 번째는 그래서 잘 유지하는 두 번째 관계에서, 사람과 관계에서 괜히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막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관계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실수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해에 새로운 구원을 본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개인적인 결단의 기도하십시오. 각 관계에서 실패한 부분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다시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 자신의 혈기와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영이여 생명이 되게 하소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을 치료해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믿음을 주시고 그러지 하나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의 영의 지시를 따라서 주여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에 주의 구원을 본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